발을 따뜻하게 하듯하게. 아~ 저는 이 손을요, 네. 가만두질 않아요. 트이브를 보던 뭘 하든 늘 여기를. 어, 계속. 아, 자, 이 손가락을 여기서부터요. 위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여기 있죠, 여기. 아, 예. 여기를 이렇게 해서 한번 다 훑어준 다음에 네. 이렇게 훑어준 다음에 네.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를 비틀어요. 비틀어. 네, 이렇게. 자꾸 비틀면서 여기 있죠. 야. 여기를 다 만져줘요. 이렇게. 이렇게. 사이사이를. 이거 여기 만지면 아프면서도 시원해요. 네. 이거를 저는 TV를 보던 뭐라든 녹화를 놔도 이렇게 해서 하고 나면 손이 뻘개져요. 그러네요. 따뜻해지고. 그리고 따뜻해져요. 오. 그래서 이걸 하고 털어. 털어. 흔들어. 털어. 흔들어. 우리가 주스 같은 것도 먹고 놔두면 밑에 깽이 끼죠. 네. 맞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걔 흔들어야 되잖아요. 네. 먹을 때. 흔들어. 몸을 잠시도 가만두지 말고 흔들으라는 얘기예요. 흔들어. 예. 그래서 늘 이거래. 아니 이게 말. 아니야. 아, 그게 따뜻하였어. 저는 이거 하고 나면 몸이요. 따뜻하죠. 여기만 따뜻한 게 아니에요. 확 뇌까지 올라가는 게 좋아져요. 그리고 발을요. 예, 발은. 발은. 얼굴을 이쁘게 하는 게 아니고 네. 당뇨 환자는 발을 애기 다루듯 해야 돼요. 애기 다루듯이. 항상 부드러운 양말을 신고 그 너무 뜨겁지 않은 물에 하고 그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제가 예, 보여드릴게. 예, 나 오늘. 자, 나 이 신발도 벗을게. 이거 확실히 일러드려야 돼. 자, 자 어떻게 해요? 발을 이렇게 앉아, 의자에 앉아서도 네. 저기 소파나 이런 데 앉으면 발을 드세요. 발끝 있죠? 발끝을 들어요, 자, 발끝을? 자, 발끝으로 이렇게. 아, 이렇게. 발레하듯이? 발레하듯이. 아. 처음에 아파요. 어, 그거 여러분 몸이 안 좋으신 거예요. 어, 그러네. 근데 제가 돌팔 의사 같지만 경험이에요. 늘 앉아서 여기 이렇게 쳐요. 이렇게 하면 발이요, 싹 온기가 들어와요. 그럼 발이 따뜻해요. 나 발도 벗어서 보여줄게. 내 발이 얼마나 이쁜지 보여줄게. 어머, 진짜. 어, 진짜 예쁘시다. 자, 이거 뭔지 아세요? 발 관리 잘하셨다. 발이요. 매니큐어를 안 발라도 이렇게 살색이 나와야 되고 여기에 굳은 살도 이렇게 없어야 되고. 어머, 굳은 살이 없어. 저는요. 재밌는 얘기가 화장품을 샘플을 주잖아요. 네. 그럼 따뜻하게 씻고 나서요. 얼굴에 좋다는 거 다 여기다 발라. 발 관리가 다 엄청 잘하신다, 선생님. 자,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데 티는 하나 없어요. 아니, 하루에 이렇게. 이 발은 두 번밖에 안 봐요. 양말 신을 때, 벗을 때. 그러니까, 자, 앞으로 우리 엄마들, 근데 특히 진짜, 60이 넘으신 엄마들은 여기 가꿀 게 아니고 여기를 그래, 가꾸세요. 그거 되게 중요한 얘기네요. 여기를 이렇게 피통하게.